경남이 낳은 문화예술 분야의 거장들의 예술혼을 재조명하는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하동이 낳은 소설가 이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병주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관부연락선과 돌아보지 말라는 소설 속 주 무대도 우리 지역입니다.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항과 일본 시모노세키 사이 대한해협을 잇는 여객선. 지금도 하루 한 편씩 오갑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시모노세키의 꼬리 글자와 부산의 머리 글자를 조합한 관부연락선이라 불렸습니다. 기쁨보다 눈물이 더 많이 실렸을 급에 관부연락선이 제목인 소설의 주인공은 진주 유지의 자제 유태림입니다. 외인부대에 뭐 때문에 가느냐고 되물었더니 그는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답했다. 운명이라고. 운명. 그 이름 아래에서만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관부연락선을 타고 일본 대학에 진학했다 학병에 징집되고 또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지만 조국은 극심한 이념 대립을 벌이고 고향 진주에서 교편을 잡지만 빨치산에 납치돼 행방불명되는 유태림. 지금의 경상국립대인 진주 농대 교수를 지낸 이병주의 실제 삶과 닮았습니다. 하동에서 그 일본으로 유학 간 이병주의 체험기가 담긴 소설이고요. 학병 세대의 체험기가 그 작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국립 마산병원도 소설의 무대가 됐습니다. 따뜻하고 공기 좋은 마산 앞바다. 광복 뒤 이곳에 세워진 결행 요양소는 1968년 펴낸 장편 소설 돌아보지 말라의 주 무대입니다. 마산의 산과 바다는 초여름 오후 태양이 내리쬐이는 황홀한 시간 속에 고요히 펼쳐져 있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무렵 아내와 남편을 각각 마산 결행요양소에 입원시킨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여자는 부산에서 또 남자는 진주에서 기차로 신마산역에 내려 요양소를 오가며 사랑을 이어갑니다. 196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옛 경남 매일신문에 연재된 돌아보지 말라는 이병주 생전에 단행본으로 출간하지 못한 유일한 장편으로 2014년에야 출간됐습니다. 소설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그때는 신문을 배달하던 시대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 이제 신문을 배달을 하면 신문 작품이 없어지는 거죠. 고향 하동에서 시작해 학교를 다닌 진주, 교수가 된 마산, 그리고 기자가 된 부산. 경남이 낳은 거장 이병주의 문학은 근현대 우리 지역의 삶을 그려낸 대기록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런 불행한 세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또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략이 또 행운이 아니었었는가. 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